올해 안에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 합니다. 그린피스는 이 결정을 막기 위해 한국 시민 8만여 명의 청원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7월 31일까지 오염수 방류 처분에 대한 의견을 모아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계획입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법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지금 조속한 결단과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린피스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하시고 끝까지 저희 서명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우리가 함께 행동할 때입니다.